자,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주목하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 하면 지난번에 소개했던 뭐 한전 기술, 최근에도 핫하죠. 한전 KPS, 그리고 뭐 보성 파워텍, 우리 기술, 한신 기계 뭐 또 많습니다. 우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한미 정상에서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호재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탈원전 정책 기조가 좀 변화가 되고 있고 그동안의 대표적인 정책 피해주로 분류가 됐던 게 원전 관련주인데 네. 여기에 사실 두산중공업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주가 움직이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원자력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전 수출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 분양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순환매를 계속 대비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거기서 가장 핵심이 원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이유로도 어제부터 해서 또 관련 주들 지금 등락이 보이는데 이제 현재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자, 원전 같은 경우 최근에 대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우는 뭐 한전 기술이죠. 오늘도 뭐 주가가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보성 파워텍은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애매한 감이 있고 또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하락세 보였던 원전주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줄거나 원전 수주 급감으로 피해를 봤으나 협력을 통해서 수주 경쟁력이 올라간다. 여기가 핵심이고요. 테마 관련해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우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네.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네. 처음에 상장됐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었죠. 원전 관련주가 뭐 10년을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의 위치가 워낙에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이 또 우진입니다. 그러면 또 이 회사에 대한 정책을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알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소형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잘 나오고 있고 산업용 원자력 계측기를 제조하는 회사고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작동 중단과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감을 겪긴 했었어요. 하지만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와 박하리 원전 시운전 시작으로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볼 수가 있고 3월에는 한수원과 154억 원 정도 규모의 주력 제품으로는 논해 핵 계측기 통합 구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카라 2호기도 연료 장전이 시작이 됐고 3호기에는 공정률이 97% 정도 돼서 원전 부품 공급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올해 주요 제품 계측기 같은 경우에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뭐 온도 센서 사업부 성과가 올해부터 반영돼서 매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약간 소폭의 등락은 있었는데 오늘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매매 전략 끝으로 들어볼까요? 자, 지금 아무래도 한전 기술이 많이 오르고 원전주들이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알짜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제가 출연하기 전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한 5,500원에서 한 670원 요 사이 지금 현재가 근처에서 5,550원 사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좀 올리겠습니다. 5,000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5,400원 정도. 네. 이 가격을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는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6,2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 5,400원으로 정정했다는 거 좀 눈여겨 두시고요.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 이정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